너무 서러워. 차라리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 대표님 촬영 출고해야 돼요. 어? 손님 오셨어? 곧 오신다 하셨어요. 와우, 찜통 더위. 역시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에서 본 하늘 풍경입니다. 비는 안 오고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가 됩니다. 자, 외장 쪽 보시면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그리고 소리 들어보면은 가솔린이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그리고 사이드 쪽,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는 외장 모습은 모두 동일합니다. 자, 과연 오늘 차량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출고가 되는지 한번 궁금하시면 계속 가보시죠. 이렇게 더운 여름날 캠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곤욕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트원에서 제시하는 그 뭔가 새로운 캠핑 버전은 아마도 캠핑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충분히 수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렬 쪽 천천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름 제발 좀 가려줬으면 덜 뜨거울 건데. 자, 일렬 쪽 살짝 열었습니다. 자, 일렬 쪽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실내 컬러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자,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코튼 베이지 그리고 미스트 그리 새들 브라운 원하는 컬러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모니터 12.5인치 현재 제목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 그대 곁에 잠들고 싶은데 날이 더운데 캠핑 가서 누가 잠들고 싶겠습니까? 역시나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아트원 황제 차박 정도는 돼야 그대 곁에 누군가가 잠들 수 있다라는 농담 한번 합니다. 어쨌든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조수석에도 시청할 수가 있고요. 자, 본 차량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요. 새들 브라운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완성했습니다. 즉 풀트리밍 없이 순정 컬러하고 똑같은 새들 브라운 컬러에 이렇게 30mm 쿠션 빵빵, 그리고 사이드 쪽에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허리를 잡아주고 쿠션이 있어서 피로감이 훨씬 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환영합니다. 왜냐? 풀트리밍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출고가 지연되기 때문에 손님들은 빨리 달라고 아우성이고요. 어쨌든 본 차량도 나름 빨리 나왔는데 손님께서는 늦었다고, 역시 기다리시는 분들은 빨리 받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바닥 쪽은요, 이렇게 컬팅 자수 대신에 모노륨 베이스로 일렬과 트렁크가 깔려 있습니다.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 선택을 했습니다. 자, 1열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요.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2열이죠. 2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1열, 2열 같이 비추고 있는데요. 본 차량은 역시 4인승 황제 차박 모드로 이렇게 전자레인지 및 냉장고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세팅해 놓은 이유는 10월 말까지 저희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블루투스 노래방 AI 기능이 있는 캠핑 전용 가전 콘솔을 완성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 쪽에는 평탄화 그리고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쓰기 때문에 견고하고 청결 유지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하는 품목이고요. 측면 쪽 매번 설명드립니다.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더운 햇볕에 여름철 이렇게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고 없고는 실내 온도 차이 너무너무 납니다. 역시 열기는 물론 한기, 그리고 방음, 프라이버시 효과, 톡톡히 볼 수 있는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4세대 신형 카니발의 필수.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자, 오늘은 상부 쪽 덕트에 뭔가를 달아놨는데요. 즉,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통해 나오는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골고루 뿌려져야만이 여름철에 아주 시원하게 실내 쾌적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사실은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면 쪽에는 역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현재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 노래 나오고 있고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센터 쪽,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웰컴 등과 센터 부속 사이에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센터 쪽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히 비치는 앰비언트 조명은 다양한 컬러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디자인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과 비교 환영한다고 늘 설명했고요.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 기능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름철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상부 그리고 측면 쪽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1850 사이즈로 펼쳐진 상태고요. 후석에서도 설명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1열, 2열 여유 있는 공간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요? 자, 후석으로 가겠습니다. 날씨 너무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후석 쪽에서 모두 열고 한 번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상부 쪽에는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당연히 필수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상부 쪽 후석에서 비추고 있는데 역시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비교 환영하고 있고요. 계속 에어컨 바람 송풍구 영상 비추고 있습니다. 29인치 QHD 모니터,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원하는 노래방 다 할 수 있고요.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무릉도원이 따로 없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정말 차박 캠핑, 캠핑이라는 그 자체가 집 나가면 고생, 누구든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고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4인승 황제 차박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현재 평탄화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고요.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고 양쪽에 팔걸이를 옮겨 놓으면 바로 연장도 되면서 베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4인승 황제 차박 많은 분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분들이 4인승 황제 차박을 꿈꾸는데 줄을 쓰시면 됩니다. 전기 장치 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약간 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다 보입니다. 자, 2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무시동 히터는 현재 배제된 상태입니다. 즉, 열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동 히터를 배제할 수도 있고요. 전기장치도 역시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본 버튼 전원 버튼이고, 요 본 전원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보조 모니터, 그리고 침대 시트의 열선, 그리고 이렇게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고요. 본 버튼은 한번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닫히고 한번 누르면은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즉 키를 찾든가 아니면 앞으로 가서 테일게이트 조작을 안 해도 자면서도 언제든지 테일게이트를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인산철 배터리 상태를 나타내주는 에코파워팩 부품, 현재 200A 100% 14.7%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외부 충전 단자가 있고, 역시 출력 단자는 앞쪽에 있고, 반대쪽에도 220V 출력 단자가 있고, 반대쪽에 220V 사용 시에는 이렇게 온만 해주면은 현재 인버터 상태까지 다 볼 수가 있고, 바로 220V 전지를 꼽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V 시거제, 그리고 USB 아울렛 양쪽에서 이렇게 핸드폰 충전하면서 누워서 핸드폰도 보고,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큰 대형 화면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도 보는 4인승 황제 차박 모두 후석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캠핑, 요즘에 휴가철도 있고 해서 캠핑들 많이 가는데, 사실은 캠핑이라는 것이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 있듯이 정말 정말 힘듭니다. 밤에는 모기와의 전쟁, 낮에는 무더위, 요즘에 무시동 에어컨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바로 시동 걸고 에어컨 빵빵, 그리고 시동을 걸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조 배터리 충전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5시, 6시 넘어가면은 선선해지죠. 그때는 바로 이렇게 시동을 끈 상태에서
뭐 누워서 이렇게 TV를 무시동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요즘 한창 인기가 많은 4인승 버전, 즉 은퇴자분들이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수평 오리는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되고 전기장치가 빵빵하게 들어간 4인승 황제 차박 버전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한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실내 구성 모습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더운 여름 날씨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